여시장엄 향수해로다. 묘한 보배로 된 연꽃이 성각이 되어 온갖 빛깔만이로 장엄하였고 진주구름 그림자가 사방에 퍼져서 이와 같은 향수해를 장엄하였네. 단장요원 요용가 단장요요 개주잡하고 누간 상망포기상이여든 무량강명항치연하야 종종장음 정정해로다. 담장은 두루두루 둘리어 있고 누각은 서로서로 이어져 그 위에 펼쳐졌는데 한량없는 강명이 늘 지성하여 각가지로 청정한 바다를 장엄하였네. 피로자나 왕석의 종종 차례게 음정하시니 여시 강대 무유변이 실시 혈해자재력이로다. 피로자나께서 지난 옛적에 각가지 세계 바다를 다 음정하시니 이와 같이 강대하고 끝이 없으면 모두가 열애에 자지한 힘이로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7월 달에 또 이제 항아강을 밝히다 요 부분부터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참, 예, 조금 시간을 주니까 굉장히 기쁘죠. 영화는 끝나면 아쉬운 게 있는데 강의는 끝나면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자, 연화장 3개 그거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은 글이 안 비는지 여기 화장 3개 품 오늘 요 나눠드린 게 있죠. 다섯 장짜리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오늘 수업 첫 시간에 해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했는 부분은 이 화장세계품은 총 80건 중에 3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8 제가 5-1이라고 해놨죠. 그 뒤에 3페이지 가면은 9건이 있죠. 5-2 그죠? 앞에 5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5품째 첫째 둘째는 뜻입니다. 제5-3 그 이제 4페이지 있죠. 그 이제 10건이 이렇게 이제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구성을 볼 것 같으면은 제일 앞 저기 단쪽에 화장 세계의 인가 일어났죠. 그다음에 화장 세계의 대유니산, 대유니산 안에 있는 큰 땅, 큰 땅 안에 있는 향수해. 오늘 거기까지 했죠. 그죠? 이제 향수하 그 향수해 말고 향수의 강. 그 향수 있는 강을 밝히다 하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되는데 오늘 했던 부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화장세계에는 어떠한 인, 어떠한 과를 가지고 있느냐. 부처님을 친근하고 서원을 닦아서 장엄한 것이다. 화장세계는 그 부분이 그렇게 나왔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무수한 급동안에 무수한 부처님을 친근하고 보살행을 닦았던 원력으로서 화장세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대목이 나왔죠. 그리고 수많은 풍륜의 이름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풍륜 이름이 평등주였죠. 그것도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최상승주 거기에다가 뭐가 핀다고 했습니까? 연꽃이 피고 향수회가 있다고 그랬죠. 큰 연꽃이 핀다고 했죠. 맨 위에 풍륜이 향수회를 바치고 있다. 최상풍륜 거기 아까 무슨 뭐가 피었습니까? 큰 연꽃이 피었다고 했죠. 큰 향수에는 큰 연꽃이 있다. 그 다음에 연꽃의 한복판에 있는 세계 화장세계 그 다음에 개송을 설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세계 대유니산에 와서 대유니산은 얼마만큼 머무르고 최상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대유니산 안에 있는 큰 땅은 모양은 어떠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소재와 최상 그 다음 큰 땅 안에 있는 향수의 중에서 향수의 모양은 최상은 어떻게 생겼고 향수의 장엄은 어떠하냐 그리고 조금 전에 했듯이 향수의 그 뜻을 최상과 장엄 그것을 개송으로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공부를 마쳤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셔야 될 부분이 향수하는 어떤가, 그래서 향수하를 밝히고요. 자, 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번에 보면 향수하에 있는 향기로운 물이 있는 그런 강, 그게 강물 옆에 있는 그 저기 나무 숲은 어떠하냐. 또 화장세계의 장엄을 거기서 이제 한번 매듭을 짓고 세 개의 종이 있다. 화장세계의 규모를 밝히다. 이 부분 있죠. 예, 그 부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 9번 말씀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화장세계의 규모를 밝히다 해가지고 규모 1이 있고 저기 4페이지 한번 보세요. 화장세계의 규모를 밝히다 해가지고 또 2가 있죠. 예? 그 내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럼 화장세계의 규모는 어떠하냐 해가지고 향수에는 어디에 있다? 화장세계의 가운데에 있고 가장 중앙에 있는 향수의 이름을 무변 향수회라고 하는데 그 무변 향수회는 그 연꽃으로 그 향수회는 연꽃은 어떻고 장엄은 어떠냐, 그러니까 본바탕은 어떻고 옆에 화장하는 것은 어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세 개가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층부터 10층까지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리. 예? 11층부터 20층까지는 이타. 그럼 사바세계를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이는겨. 그럼 잿빛으로 해놓고 그랬대. 그 제 13층 해놨죠.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사바세계는 무변향수의 중에 제 13층에 있다. 왜 13층에 있는거 하니까 인생으로 살면서 타 종교에서는 흔히 이제 저 뭐 11종가 뭐 이런 것도 하는 데도 있죠. 이 최소한 사바세계 살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얼만큼 해야 되느냐 하면 13조. 자기가 10만 원 버리면 3만 원은 남을 위해서 아무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사바세계 보통 사람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급수가 그렇게 딱 나옵니다. 부처님은 몇 프로씩까요? 100% 완전 연소 남을 위해서. 30%라도 써야 뭐 이게 환경 보고 이제 좀 여기 좀 덜 간지럽죠. 좀 덜 간지럽죠. 이게 많이 간지면 원수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앙에 무변 향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동쪽에 이구염장 향수회가 있죠. 남쪽에 무진강명 향수회가 있죠. 동남만 얘기하고 서북은 안 나오죠. 이래서 10개가 쫙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있죠. 보이십니까? 자, 한번 셀러봅시다.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있죠.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향수회가 중중무진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한 향수회마다 또 뭐가 있습니까? 20층이 또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향수회가 있는 뿐만 아니고, 그 향수회 그 10개 나눈 것 중에 또 20개씩 또 이렇게 또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총 합치면은 그 10개 있고 이렇게 뭐 220개인가 막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형성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동쪽 남쪽이 왜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해가 떠서 어디에? 동쪽으로 떠서 어디로 간다? 남쪽으로 간다. 그러면 서쪽 북쪽은 묻지 않아도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전은 계속 이렇게 동남이 나오고 동남 서북 이렇게 나오는 것은 순리적으로 설명하는 당시의 관습입니다. 해가 동쪽에 떠서. 그러면 입법계 품은 문수보살은 어디에서 법문을 처음 시작할까요? 동쪽, 동쪽. 복성 어디에서? 동쪽에서. 복 있는 성 동쪽에서. 아, 그럼 어디로 갈까요?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야, 하음의 이치가 이거 하는데 벌써 입법계법을 다 파악하고 계신데. 동쪽에서 법문을 시작해서 남순동자는 어디로 간다? 남쪽으로 순례한다. 남쪽은 어떻다? 양명하고 밝고 따뜻하다. 밝은 것은 지혜고 따뜻한 것은 자비다. 아, 여기서 하장세계에서 상징하면서 동남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동쪽이다 남쪽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고 어디로 동창을 밝혀서 자비롭게 살아라. 그러면은 하장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해석이니까 거의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 그 아주 아름다운 이름들을 해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향수에 무슨 향수에 쭉 나오죠. 적집 향수에 보장음 향수에 건강보치 향수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향수의 규모를 밝게 되가 또 나오죠. 예? 그 똑같이 이구염장 향수에 해놓고 또 그게 따라가지고 또 몇 개 있습니까? 10개. 그 자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말사, 절에 같으면 본사, 말사하고. 일반 회사 같으면 그 외에 그 저기 서브 디렉토리 있잖아요. 그죠? 루트 디렉토리에서 서브 디렉토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그 11페이지 보면 하장장음 세계의 규모를 밝히다 해가지고 하장 세계 자체를 밝히고 세계종을 밝히고 세계의 각각 다름을 밝히고 이제 비유로서 밝히고 염정의 다름을 밝히고 이런 거는 우리 세계 성취법에서 많이 해봤죠. 왜 그 탁한 중생이 살기 때문에 그 세계가 어떤 세계? 탁한 세계. 맑은 중생이 사니까 그 세계는 맑은 세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맑으면 우리 집이 오늘 맑은 것이고 오늘 내가 추집어지면 우리 집이 오늘 추집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이렇게 이제 이런 데서 찾아보는데 잘 안 돼요. 욕심 때문에 사람들. 세계의 미세함을 밝히고 4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계의 체성을 밝히고 세계의 장엄을 밝히고 하장 세계의 형상과 차별을 밝히고 세계가 머무는 시간을 밝히고 부처님의 출현을 밝히고 강명이 없음을 밝히고 강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죽을 지경이 지혜가 없으면 또 강명이 있음을 밝히고 악도의 악의 소리가 있음을 밝히고 사람과 하늘의 소리가 있음을 밝히고 천도의 천성. 하늘은 이런 데는 또 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하늘에서 이제 양심이 찔리는 게 있으면 하늘 부근 남 누가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 부근 스스로 울립니다. 그래서 하늘 부근 스스로 법문을 하지요. 사람마다 하늘 부기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양심이 찔리는데도 하늘 부기 안 울리면 그거는 악도요. 악도 악이라 악이. 부처님과 보살에게 미묘한 소리가 있음을 밝히다. 미묘한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묘성은 다 남을 알아듣도록 자비롭게. 일반 중생은 남의 꽃값든지 내 마음에 보대 끼면은 포기해버리는데 부처님과 보살은 포기가 없다.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그래서 어디서 성불하셨어요? 마카다. 성도 마카다. 오늘 법문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하장세계 한번 자 읽어보십시오. 예.